힘들게 짐을 옮겨야 하는 물류 배달원, 더러운 쓰레기를 치우는 청소부. 꼭 필요한 일들이지만 막상 내가 하려면 좀 꺼려지죠. 은근히 무시받는 것 같기도 하고 고생스럽기만 한 하찮은 일같이 여겨지기도 하고요. 남들이 꺼리는 이런 굳은 일도 자부심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게 직원들을 북돋을 방법 어디 없을까요? 테세이는 일본의 고속열차인 신칸센의 차량 청소를 도맡아 하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도 처음엔 그저 평범한 청소 회사였습니다. 근무 환경도 열악했고 변변한 유니폼도 없었죠. 당연히 직원들은 자신이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가질 수 없었고 테세이를 벗어나고 싶어 했는데요. 이에 직원들의 이직을 막고 활력을 불어넣어줄 방법을 고민하던 테세이의 리더들은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테세이가 고객들에게 파는 것은 청소가 아니다. 우리가 파는 건 여행의 추억이며 도탈 서비스다 라고 말이죠. 바로 직원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를 알려준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멋진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해줘도 일을 하는 중에 피부로 직접 느껴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한 테세이는 일터에서 일을 느끼게끔 해줬는데요. 먼저 칙칙한 유니폼부터 벗어던지게 했습니다. 직원들은 꽃으로 장식된 산뜻한 유니폼을 입고 청소하기 시작했는데요. 여름엔 하와이 옷, 겨울엔 산타 옷을 입고 열차를 이용하는 고객들을 맞이하기도 했죠. 또 직원들을 청소원, 청소부라고 부르는 대신 코멧 엔젤, 즉 빗자루 천사라고 불렀습니다. 사소해 보이는 유니폼 하나, 단어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직원들의 인식을 바꾸는데 큰 역할을 했죠. 무엇보다 직원들이 일의 가치를 직접 느끼고 자부심을 갖도록 하는데 가장 효과적이었던 제도는 바로 엔젤 리포트. 이는 바로 직원들끼리 하는 칭찬 릴레이인데요. 노인 승객을 도운 일, 후배 직원을 도운 일 등 큰 일부터 아주 사소한 칭찬들까지 올라오죠. 이 리포트를 사무실 벽에도 붙이고 사내 인트라넷에도 올려 누구나 볼 수 있게 하는데요. 1년에 무려 2,600건이나 올라오고 매달 베스트 칭찬을 받은 사람을 뽑아 상과 상금을 주죠. 이렇게 테세이는 칭찬하는 분위기로 물들어갔고 직원들은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일의 가치뿐만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가치까지 높일 수 있었죠. 이제 청소뿐 아니라 고객 서비스에서도 최고로 손꼽히는 테세이는 일본을 넘어 전 세계 주목을 받는 기업으로 거듭나는데요. CNN은 테세이 직원들이 7분 안에 신칸센 청소를 완료하는 광경을 보고 7분간의 기적이라고 이름 붙여 전 세계에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2014년 3월에는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교수진이 테세이의 경영을 배우기 위해 방문하기도 했죠. 당신의 회사에도 자신의 일을 하찮게 여기는 직원들이 있나요? 이런 직원들에게 그들의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알려줘야 합니다. 또한 그것을 일터에서 직접 느낄 수 있게 해줘야 하죠. 직원들을 평범한 청소부에서 자기 일을 사랑하는 빗자루 천사로 만들어준 테세이를 기억하세요.